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 간판을 대상으로 벌인 상계 관세 조사에서 철강사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 간판에 대한 상계 관세 3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관세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지만 현대제철은 면세됐던 관세가 부활하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국가시설인 인천 북항을 장기 임대해 이용하는 것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계 관세를 매긴 것으로 파악됩니다.